이게 지금 떠가서 조금 이제 숙성되면 더 저거는 따로 했으니까 요거 이제 나와 먹을 준비해. 매운탕 거라니 뭐 챙겨주세요 하니까 대방어가 이만해 저기야. 뭐야? 한 1m 돼. 거짓말 좀 더 붙여. 울어. 일단은 많이 먹어. 아니 울어. 5마리 줬다니까. 맨날 허리 아프고 막 하니 이게 최고야. 천천히 먹어. 그걸 고맙잖아.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간다 했어요. 양이 많은 대신 이거 계속 넘어가네. 잘 먹어야 돼. 여보 이것도 한번 먹어봐. 이거 초밥. 자자 이거 해덮밥. 해덮밥. 해덮밥이야? 먹을 게 너무 많지.
하고 매운탕도 지금 한 10통 끓여놨어요. 근데 방어가 이렇게 이 살이 틀린 것 같아. 아우 방어가 근데 살이 엄청 쫀득쫀득. 이게 막 틀린 것 같아. 내가 한번 봐. 많이 먹고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줘. 네, 신랑밖에 없어요. 맛있다. 우와 대박. 방어 해적밥 처음이네. 응? 대박이다. 해적밥이 압권인데요? 응? 이게 야채보다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. 아유, 오늘 한 해가 다 가네. 좀만 먹어요. 오늘은 술이 안 받나 봐. 쓰네 써. 술이 써? 응, 소주가 쓰네. 아, 인생이 쓰나? 인생을 달아야 되는데. 이 맛있는 회를 두고 라면을 먹어. 회덮밥 많이 먹어. 회덮밥에 눈을 뜬 거야 드디어. 응? 그치 회를 먹어봐 회. 아 영에 담갔는데. 전체가 다 물곰이야. 전체가. 샀어? 근데 물곰이 너무 많이 잡힌대. 그러니까 2만원부터 15,000원 2만원 이제 사네. 우리 지난번에 물곰탕에 먹을 때 그거보다 좀 크더라. 그리고 방어가 내 손목만 붙더라. 겨울 동해 안 빠져 너 완전 봄을 찬 거네. 근데 이런 거 같다.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막 채소 같은 게 화려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바닷가에 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겨울철 되니까 방어 뭐 이런 거 와 이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바다 같은 경우 지금이 이제 농사철로 말하면 완전 지금만 수확한 철이었다 안 그래? 어번기. 농번기 아니고 어번기. 그래 어번기.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어 양미리가 엄청 맛있을 때거든. 알 꽉 찼을 때 양미리도 많이 나왔더라. 그래서 양미리 한번 사다가 숯불에 구워 먹고. 양미리. 방어가 육회 먹는 기분이네. 산후 육회. 그러니까 육사심 육사심이 뜰 때 이렇게 뜨잖아. 신기하다 그죠. 회에서 한 육회 분위기가 나네. 이거는 맛이냐? 그리고 최다이 모야가 이거를 두툼하게 썰어서 그래. 맛있어 해덮밥. 잘 먹어. 원띵이가 해덮밥 눈을 떴네 안 몰라도. 그러니까. 좋다. 그렇네요. 이거 방어가 매운탕으로 한번 식사하더라고.